안녕하십니까. 저는 기말 과제로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복습할 권용호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적분에 대해서 정리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세 번째로는 삼각함수들의 적분에 대한 예들을 알아볼 것입니다. 처음으론 적분입니다. 적분이란 잘게 무슨 것을 쌓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부정적분과 정적분입니다. 부정적분은 미분의 역연산이고, 정적분은 넓이나 부피 등을 구하는 계산법입니다. 미분과 적분의 관계로는 부정적분은 미분의 아까 말했던 것처럼 부정적분은 미분의 역연산입니다. 그래서 위 그림에서처럼 fx를 적분하면 라지 fx 더하기 적분 상수 c가 되고 아까 라지 fx 더하기 적분 상수 c를 미분하면 fx가 됩니다. 하지만 정적분은 부정적분과 다르게 미분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적분의 종류에는 리만 적분과 르베그 적분이란 것도 있는데, 우선 리만 적분은 닫힌 구간에 정의된 실수값 함수의 적분의 종류입니다. 베른하르트 리만이라는 분이 정의하였고요. 대략 정의역 구간을 작은 구간으로 잘게 나눠 각각의 작은 구간 위 넓이를 직사각형의 넓이를 통해 근사합니다. 구간을 잘게 나눌수록 실제 넓이와의 오차가 줄어드는데 이 과정의 극한을 취하면 실제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르베그 적분은 일반적인 측도 공간 위에 정의될 수 있는 적분입니다. 실수선 위에서의 르베그 적분은 리만 적분보다 더 일반적이며 리만 적분이 정의되지 않아도 르베그 적분이 정의되는 함수들이 존재합니다. 다변수 함수의 적분은 독립 변수가 두개 이상인 함수를 적분하는 것으로 중적분이라고도 합니다. 적분의 예시로는 3D 프린터와 CT 촬영 하는 것이 있는데, 3D 프린터는 3차원 제품을 가로축 기준으로 2차 평면이 되도록 잘게 쪼갠 다음 아래에서부터 한층 한층 쌓아 올린 것입니다. 이런 원리는 미적분과 매우 비슷합니다. 그 이유는 먼저 3차원 디자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3차원 도면을 그리고 3차원 도면을 미분하듯 잘게 나누어 분석하고 주입한 재료를 바닥부터 차곡차곡 쌓아서 자외선이나 레이저를 쏘아 굳히는 작업 때문에 3D 프린터의 원리가 미적분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CT 촬영은 1도씩 회전하며 사진을 찍으면 모두 180개의 그래프를 얻습니다. 이러한 여러 각도로 X선 사진을 찍어 얻는 그래프를 시각화한 것을 사이노그램이라 부릅니다. 사이노그램은 X선이 통과하는 영역의 길이를 구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수학적으로 X선 흡수량은 적분 값을 구하는 문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라돈 변환이라는 푸리에 변환이라는 것을 이용하여 적분하면 원래의 영상을 복원할 수 있다는 원리가 CT의 원리입니다. 다음은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란 미분과 적분을 서로 연관시키는 두 개의 정리입니다. 함수 미분의 개념과 함수 적분의 개념을 연결하는 정리이고, 기본 정리 1과 기본 정리 2가 있습니다. 기본 정리 1의 내용은 미분과 적분이 서로 역연산 관계에 있다는 정리입니다. 함수 f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면 함수 fx는 인테그랄 f ddt는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 AB에서 미분이 가능하고, 함수 F의 도함수는 small f입니다.
위력 부분의 기본 정리 2의 내용은 정적분을 부정적분의 차로 간단히 계산할 수 있는 정리입니다. 함수 f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며 함수 large f가 f의 임의의 부정적분이면 다음 같은 식이 성립합니다. 마지막으로 삼각함수들에 대한 적분의 예입니다. sin 함수를 적분하면 cosine x를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sin x고 sin x는 마이너스 cosine x 미분한 거랑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테그랄 sin x dx는 마이너스 cosine x 더하기 c라고 할수 있습니다. cosine 함수 적분은 sin x를 미분하면 cosine x가 됩니다. 그러므로 cosine x dx는 sin x 더하기 c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탄젠트 함수 적분은 탄젠트 x dx, 인테그랄 탄젠트 x dx를 인테그랄 코사인 x 분의 사인 x dx로 하고 코사인 x를 t로 치환합니다. 마이너스 사인 x dx를 dt로 치환하면은 사인 x dx는 마이너스 dt가 됩니다. 그러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t 분의 1 dt는 마이너스를 앞으로 빼면 마이너스 인테그랄 t 분의 1 dt 가 되고, 이거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ln 절대값 t 더하기 적분 상수 c t를 다시 코사인으로 t를 코사인에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ln 절대값 코사인 x 더하기 적분 상수 c가 됩니다. 그리고 시퀀트 함수 적분은 시퀀트 x에다가 시퀀트 x 더하기 탄젠트 x 분의 시퀀트 x 더하기 탄젠트 x를 곱해주고 시퀀트 x 더하기 그러면은 시퀀트 x 더하기 탄젠트 x 분의 시퀀트 제곱 x 더하기 시퀀트 x 탄젠트 x가 되는데 시퀀트 x 더하기 탄젠트 x를 미분하면은 시퀀트 x 곱하기 탄젠트 x 더하기 시퀀트 제곱 x가 됩니다. 위 같은 1번 식의 이런 1번 식의 이 식의 1번에 대입해 하면은 이런 식이 나옵니다. 따라서 인테그랄 시퀀트 x dx는 인테그랄 시퀀트 x 탄젠트 x분의 시퀀트 x 더하기 탄젠트 x 미분 dx와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치환적분을 이용해서 ln 시퀀트 x 더하기 탄젠트 x 더하기 적분상수 c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코시퀀트 적분인데, 시퀀트 x 적분과 마찬가지로 이런 양변에 이두 개를 곱한 다음에 이런 밑에 같은 식이 됩니다. 이때 이거를 대입하면은 전과 같은 원리로 코시퀀트 적분을 풀면 됩니다. 그리고 코탄젠트 함수 적분인데, 인테그랄 코탄젠트 x dx는 sin x, 인테그랄 sin x, cosine x, dx로 나타낼 수 있고, sin x를 t로 치환, cosine x, dx를 dt로 치환한 후, 인테그랄 t분의 1이 되고, t에다가 딴걸 대입해주면은 이런 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